아, 어떡해요. 저 너무 부었어요. 하루에 5끼를 먹었거든, 5끼를. 오늘부터 여러분께 급진급바 루틴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피부에 닿자마자 바로 거품 올라오는 저 같은 귀찮러, 프로 귀찮러들을 위한 클렌저거든요. 코피지만 보이면 그냥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마토 스프.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뭐가 맛있어. 고추장찌개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포입니다. 아, 어떡해요. 저 너무 부었어요. 아니, 나 어떡해. 나 제가 주말에 엄청 달렸거든요. 제가 보통 주말에 많이 치팅데이를 가지는 편이에요, 유지어터로서. 주말에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스타일인데 이번 주말엔 좀 과했어요. 하루에 5끼를 먹었거든, 5끼를. 코끼리 새끼 마냥 5끼를 처먹었더니 아우, 술도 먹고 막 그랬더니 피부 상태가 난리가 났어. 아침에 숙취 안고 부랴부랴 클렌징 워터로만 안 지우고 잔 화장도 푹 지워버리고 이빨만 닦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제 거울 속 제 얼굴에 너무 놀라서. 탱탱볼이야 뭐야. 움직이면서 얘기해야겠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급진급바 루틴 보여드릴 거예요. 급진급바랑 그리고 제가 평소에 집에서 주말에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평일에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치? 오늘부터 다시 몸무게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피부도 다시 말끔하게 되돌리고 모공 청소도 다 해버리고 숙취도 다 빼고 지 몸에 쌓여있는 붓기도 다 뺄게요. 오늘 제가 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도움받을 미우들 많을 거예요. 자, 다시 꼼꼼하게 세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니, 일단 몸무게부터 재야겠다. 몸무게. 자, 일단 여러분, 호흡을 가다듬고 제가 도대체 몇 키로 낮췄을까요? 몸무게부터 재볼게요. 재기 싫다. 두둥. 되게 무서워. 어떻게 2키로 쪘을 것 같아. 54.6이야. 나 어떡해. 52.6이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저 지금부터 모공 밭갈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 청소, 모공 케어부터 할게요. 어제 화장을 잘 안 지우고 잤더니 지금 내 모공 속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껴있을지 몰라. 모공에 열매가 엄청 자랐거든요, 지금. 하루 종일 막 밖에 돌아다니고 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죄다 뽑아줘야 되는데 먼저 모공 클렌징부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소의 센서티브 버블 릴렉싱 클렌저입니다. 이게 피부에 닿자마자 바로 거품 올라오는 저 같은 귀찮러, 프로 귀찮러들을 위한 클렌저거든요. 화이트헤드 부분에 올리고 블랙헤드 코 부분에 올리고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촘촘한 버블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숙취 심한 날 딱 필요한 클렌저야. 이게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풍성한 거품이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짜잔. 신기하죠? 이거 봐. 거품이 진짜 촘촘하게 올라오거든요? 굳이 손으로 롤링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거품이 막 자동으로 생기니까 이 모공 속에 있는 막 노폐물들 있죠? 이 버블이 그냥 자동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쏙 가져가고 씻어낸다는 느낌이 드는 클렌저거든요? 버블이 엄청 촘촘하게 나요. 나 이거 클렌저 처음 썼고 되게 신기했잖아요. 이렇게 롤링해주면 모공 속 사이사이 씻기고 막 마사지 해주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 버블이 폭신폭신해가지고 20초에서 1분 정도로 내비둬주면 버블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부드럽게 물로 씻어주시면 되거든요. 저처럼 좀 꼼꼼하게 지워야 할 때는 60초 가까이 올려주셔도 되는데 그냥 좀 가볍게 세안하고 싶으신 분들은 20초도 괜찮고요. 밖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막 얼굴부터 발가락까지 다 찌들었을 때는 딥 클렌징 팩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오래 냅둬도 돼요. 이렇게 씻어내면 지금 피부 깨끗해진 거 보이셨나요? 지금 피부 깨끗해졌거든요? 피부에 양치한 것 같아. 자극감 하나도 없이 순하고 촉촉하고 화장 잘 안 지워서 지금 쌓였던 도폐물 싹 걷어간 기분이에요. 너무 깔끔해. 이 클렌저는 나는 꼭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시원하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틀 동안 술 먹어서 입안에 샥 고여버린 이 술 잡내를 없애줄 제 테라브레스 가글을 좀 해줄게요. 숙취 심한 사람들은 알 거야. 술의 쩐내를. 한 번 더 취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저 개운하게 씻었고요, 여러분.
이 코팩으로 모공 청소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헤드나 피지는 저 지금 저처럼 클렌징하고 나서 아니면 샤워 후에 해줘야지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모공이 따뜻한 열기 때문에 확 열려져서 그때 아주 피지 수확이 잘 되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할 노즈팩은 1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팩이에요. 안에 코팩이랑 검정 면봉이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패키지고요. 이게 제가 얘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 코팩이 화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올리브영도 입점했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좀 유튜버들이 쓰던데요. 나만 알고 있는 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1단계랑 2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먼저 1단계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샤워나 세수하고 저처럼 지금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딱 코 사이즈에 맞춰서 나온 이 맞춤형 팩을 코에 맞춰서 올리고 위에 것까지 벗겨내면 됩니다. 이 1단계 흡착 시트가 피지랑 노폐물을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뜯어내는 코팩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은 피지 제거하겠다고 막 손으로 짜고 실핀 뒤쪽 부분으로 이렇게 압출시키고 막 긁어내고 이랬거든요. 아니면 뜯어내는 본드형 코팩 쓰거나 막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 저 연약한 코가 너무 상처나더라고요. 제가 당장 2주 전에도 또 술 먹고 긁어가지고 상처가 났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자극적이고 제가 좀 제 습관 고쳐보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코팩인데 코피지만 보이면은 그냥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 10분 지나서 떼고 바로 이 검정 면봉으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봉으로 닦아내면 되는데 어머! 나와 나오죠? 이렇게 아우 더러운데? 이렇게 닦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다 닦여요. 이거 보세요. 아우 더러워. 너무 잘 나와. 웬일이야? 어떡해.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 지금 코가 엄청 깨끗해졌거든요, 여러분. 진짜 완전 깨끗해졌죠? 너무 깨끗해. 웬일이야, 나. 자, 이제 피지 잔뜩 뺏겨가지고 모공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이 모공들을 빠르게 달래줘야 돼요. 2단계를 찢어가지고 진정과 보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피지 불려주는 개랑은 전혀 다르게 모공 속 보습해주고 진정해주는 팩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거 불려주는 팩 턱에도 사용했잖아요. 저는 여기 턱 화이트헤드 제거할 때도 이거 사용합니다. 저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사용한 요 1단계 있잖아요. 여기 안에 그 블랙헤드나 피지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특허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 여기 턱에도 붙이고 있었잖아요. 저처럼 여기 화이트헤드 없앨 때 사용하기도 좋고 그냥 뭐 이마라든지 여기라든지 아무 곳에 피지 없애고 싶은 부위에 딱 사용이 가능한 그런 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요 2단계 진정 팩 같은 경우에는 18가지의 자연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이랑 모공 보습까지 톡톡히 마무리해주는 친구. 이거는 2단계는 꼭 빼먹으시면 안 돼요. 피지 뺏긴 자리에 수분을 채워줘야 되고 모공 벌어지지 않게 진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단계는 귀찮다고 꼭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엔 공복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 운동하면은 아까 몸무게에서 또 0.4kg가 확 빠지거든요. 땀이랑 수분이 나가서 나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리 첫날이니까 공복 운동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공복 운동할 거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스태퍼를 탈 겁니다. 저는 이 스태퍼라는 기계를 되게 좋아해요. 살이 확 빠지는 느낌? 이거 처음에 탈 때는 좀 다들 힘들어하는데 저처럼 좀 적응되면은 10분은 껌이고요. 30분은 기본으로 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 운동에 이 스태퍼만 한 게 없어요. 솔직히 헬스장 갈 시간도 없고 숙취 개 심한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에 젖은 몸 마냥 이렇게 헬스장 갈 수 없잖아요. 집에서 이거 하나 사다 놓고 이렇게 공복 운동 하시면 좋고요. 근데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비추합니다. 0.3 줄어들었네요. 고작.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 밥이 왔어요. 짜잔. 이거는 그 제가... 어머, 맥주가 왜 여기 있지? 이거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저는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공복 운동을 했더니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과식한 다음 날에는 절대 굶으면 안 돼요. 굶으면 요요가 올 수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살이 찌고 붓기가 빠져서 물론 좋지만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요요가 오는 지름길이고 또 몸이 굶으면 다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막 그걸 더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밥을 챙겨 먹긴 하는데 챙겨 먹어도 무조건 이걸 먹습니다. 곤약밥. 이거는 쿠팡에서 파는 곤약밥이거든요.
곤약으로 만든 밥인데 제가 먹어봤던 곤약밥들 중에 제일 안력하고 밥 느낌이 나서 얘를 먹습니다. 얘가 칼로리가 한 공기에 120칼로리예요. 진짜 흰밥의 칼로리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칼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자주 시켜먹는 샐러드집의 불고기 비빔밥인데 그 안에 밥을 다 빼달라고 해요. 저는 따로 담아달라 그래요. 따로 담고 제 곤약밥을 살짝 섞어서 넣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포케 같은 거 드실 때 저처럼 곤약밥으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훨씬 좀 칼로리 부담이 덜 합니다. 짠! 굉장히 개밥 같은 날 샐러드. 그리고 요것은 토마토 수프.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뭐가 맛있어. 고추장찌개 먹고 싶다. 어머, 19금 붙여주세요. 야하다. 어우, 나 유교걸로서 내 몸 살덩이가 이렇게 보이는 거 조금 용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탱크탑 입었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녁 사이클 탔거든요. 이거 운동하면서 유퀴즈 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원이가 밖에 놀이터 나간 겸 지금 시간 짬내서 경락 마사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 팩토리 도자기 괄사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 뾰족한 걸로 이렇게 두피 여기 축두근 있잖아요. 이런 데 풀어주면 붓기 싹 내려가고 이런 데 지압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가 딱 광대에 들어가는 사이즈에서 광대 막 밀면서 경락 마사지 하기도 진짜 좋고, 여기 턱선 마사지 있죠? 이렇게 턱선이랑 볼살이랑 팔자를 그냥 끌어올려주기 진짜 좋습니다. 당기지 마! 아파! 이렇게 될 때까지 당겨주시기 진짜 좋은 괄사 마사저고요. 저는 제가 진짜 잘 사용하는 홈디바이스인 메디큐브에서 따로 사는 홈케어 기기 전용 젤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수용성 젤인데 되게 부드럽고 오래 얼굴에 남아있어가지고 얘로 그냥 괄사 크림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 다 끝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홈 디바이스 기기 하나 사용할 건데, 실큰이라고 이번에 제가 유튜버 뽐니 언니 공구 마켓 때 산 기계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뭐냐면 인모드 회사에서 진짜로 만든 가정용 인모드 기계라 가지고 진짜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눈에. 봐봐요. 반쪽 여기 턱선이랑 여기 턱선. 나만 보이는 그런 건가? 착한 사람만 보이는 차이인가?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음날 카스테라 같은 피부를 얻을 수 있는, 푸석푸석한 피부 살릴 수 있는 팩 하나 보여드리고 1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제대로 스킨케어를 관리 못해서 피부가 아까 썩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공은 이미 아침에 청소를 했고 자기 전에 꿀피부 만들어줄 거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추천하는 가성비 홈케어템인데, 이거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랑 이거는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예요. 근데 보통 이거 따로따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같이 삽니다. 같이 사서 얘네를 1대1로 섞어요.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 무화과 이거를 이렇게 반반 섞어서 팩을 해줍니다. 이게 워시오프 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껍게 올려주고 15분 있다가 씻어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이 합쳐서 쓰니까 와, 진짜 극락이더라고요. 피부 영양 보습감 주면서 마지막에 각질 노폐물 씻어내는, 깨끗한 피부 만들어주는 팩이거든요. 물로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씻어내면 됩니다. 문질문질문질 해주세요. 피곤해 죽겠어. 오늘 하루가 관리하느라 시간 보냈어요. 운전면허 공부랑. 이거는 V&A 앰플이에요. 어우, 촉촉해. 오늘 아무튼 제 하루 관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미우들. 항상 혼자 있을 때 외로웠는데 누군가 날 이렇게 카메라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니까 색다르더라고요. 어머, 이거 다 썼어. 다 썼어. 벌써 이 넘버즈인 세럼 다 썼어요. 나 미치겠어. 오늘도 저한테 필수템인 레티나 크림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부 요철 우둘투둘해지고 좀 푸석푸석할 때 요만한 크림이 없어요. 진짜 레티나는 그 누텔라 있죠? 먹는 잼 중에 누텔라 악마의 잼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찌고 그런데 진짜 먹을 때 황홀하잖아. 이것도 바르면 피부가 진짜 황홀해져요. 근데 잘못 쓰면 확 역효과가 나는 되게 잘 사용해야 되는 크림인데, 진짜 잘만 쓰면 피부 결이랑 요철 다 개선되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1일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진짜 얼굴이 안 부으면 섭섭한 정도거든요.
돌아버리겠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진짜 빵떡되겠어가지고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바이오일보에서 시딩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는 롤러랑 세럼이에요. 아 맞다! 뭐 대단한 거 꺼내오는 줄 알았죠? 콜라 꺼내는 거야, 콜라. 콜라는 제로 콜라 드셔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이거 들어가는 가짜 설탕 있잖아요. 0칼로리 설탕. 그게 뭐 안 좋다고는 하는데 내 기준 그냥 콜라가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아세요? 그냥 콜라 있잖아요. 그냥 콜라를 물에 끓이면 타르마냥 끈적끈적하게 설탕 붓는 거 아시죠? 어우 나 그거 보고 내 혈관이 수축되는 느낌이었어. 어. 자 이제 제가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아침에 항상 먹는 붓기 빼는 칼라이트. 이거는요 진짜 붓기 빼는데 좋아요. 붓기에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영양제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추천했던 붓기 영양제거든요. 소화되면 저의 짝꿍, 없으면 금단현상 오는 유산균, 살 빼자 유산균이고요. 아라 751이에요. 이거는 아라자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유산균이고 얘랑 비타민 B를 먹을 겁니다. 아침에는 이 세 개 꼭 빠뜨리지 않고 먹는 편이에요. 이거 비타민 B는요 여러분 다이어트 정책이 뚫는데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예요. 얘가 신진대사를 빙빙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제거든요. 그리고 그지같이 힘든 자전거 타기. 저는 사이클 선수도 아닌데 항상 아침에 이렇게 사이클을 탑니다. 아빠 옷을 입고 해줘야지 굉장히 편해요. 운동복 같은 거 안 입습니다. 할 일 해야 되는데 하기 힘든 분들 있어요, 저처럼. 이게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뭐라도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확 몸이 풀려서 그 다음 활동하는데 전혀 귀찮음 같은 게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그냥 억지로 시작해요, 억지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5분 정도 몸을 잘 절여놨으면 이거 제가 저번에도 소개했죠. 약손명가 리프팅팩. 얘가 꼭 필요해요. 이거 리프팅 밴드도. 보시면 지압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탁 달라붙였을 때 이 돌기들이 내 얼굴에 혈장을 눌러줘서 리프팅 탄력이랑 뭐 이렇게 붓기 빼지는데 날렵해지는데 도움을 주는 팩입니다. 그래서 이중턱까지 쓱 감싸는 팩입니다. 쓱 감싸고 이렇게 턱에 맞춰서 붙이고 귀에 걸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밴드까지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웃지 마세요. 아무튼 저 이러고 15분 정도 있을게요. 자, 짜잔! 확 당겨졌죠? 이거 보니까 얼굴 완전 위로 쫙 당겨졌죠, 여러분? 진짜 감격스럽다. 감격스러워. 정확하게 1kg 빠졌어. 1.5kg. 와. 그동안 내가 흘렸던 땀, 눈물, 스웨트. 내가 엄청나게 굴렸던 자전거. 다 보람 있었죠, 결국?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강아지의 노예짓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오후에 산책하면 붓기도 빨리 빠지고 시간도 금방 가가지고 급하게 붓기 빼야 되고 이럴 때는 꼭 나와서 이렇게 걷는 편이거든요. 저 지금 계산책 다녀왔고요. 저 피부과 에스테틱 샵 왔거든요, 저? 유세라 해줄 거예요. 어서오세요. 제이미 에스테틱입니다. 제가 지금 이틀 동안 피부 응급 케어 해주고 모공 요철 관리 해주고 붓기 빼고 급진급바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몸무게를 되돌려요. 그 과식한 날 한 3일 안으로 빠르게 붓기를 빼줘야지 살로 안 가거든요.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아침 저녁 운동을 꼭 해줍니다. 아침엔 공복 운동, 저녁에는 먹은 거 소화시킬 겸 운동해주고 아니면 틈틈이 산책이라도 나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활동을 많이 해줘요. 술을 먹으면 확실히 수분 다 뺏어가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확실히 요철이 좀 두드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홈케어 같은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솔직히 남는 시간 다 관리하면서 살아요. 아무래도 뷰티 이걸 하다 보니까 미용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잉여 시간에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지금까지 제 관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봐요, 미우들. 안녕.